근본적인 외로움이 사람에게 있습니다. 남자친구가 있고 또 여자친구가 있어도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해결 안 됩니다. 요즘은 바로 마인드가 이제 뇌다 이렇게 누가하겠서 얘기를 합니다. 바로 우리의 마음의 현상은 뇌의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뇌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. 마음이라는 게 보이게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. 자기를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뇌를 이해해야 돼요. 뇌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.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, 왜 나는 어떤 때 슬프고 어떤 심심하고 외롭고 어떤 때 두렵고 어떤 때 행복하냐, 우리 무의식 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우리의 허락도 받지 않고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. 언제 심심할지 모르고 언제 또 두려울지 모르고 여러 가지 감정이 그냥 허락도 없이 막 나타납니다. 그래서 그런 감정 때문에 우리 의식이 쩔쩔맵니다. 그게 뇌의 작용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. 현실 속에서 슬퍼야 될 일이 일어날 때 슬프면 그건 정상입니다. 현실 속에서 정말로 누가 강도가 칼을 들고 와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? 그건 정상입니다. 근데 현재는 전혀 관계없는데 옛날 기억 때문에 두렵고 막 분노가 생기고 그럴 때가 있습니까? 없습니까? 뇌의 현상인 겁니다. 근데 그 뇌를 이해 못하면 그 감정이 자기 자신이고 그 감정이 현재라고 생각합니다. 이건 착각인 것입니다. 착각인 걸 아는 것이 첫 번째 깨달음. 그걸 알게 되면 그 감정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것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뇌를 이해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. 우리는 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중요한 거죠. 우리가 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좀 서 계신 분도 있고 앉아 계신 분도 있죠. 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의 의식에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발가락 갖고 있습니까? 엄지 갖고 있습니까? 네. 발가락, 엄지발가락에 집중해보세요. 앉은 분이나 서 있는 분이나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탁 눌러보세요. 뭐를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 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. 뇌를 쓰는 거죠. 엄지발가락 누르세요. 더 심각! 더 심각! 더 심각! 몸이 더워질 때까지 더 심각! 우리 뇌의 변화가 옵니까? 안 옵니까? 우리가 집중이 되죠. 집중이 되고 그거 하는 다 누른 동안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힘을 덜 준 겁니다. 정말 힘을 주면 사실 무화가 됩니다. 우리가 뇌를 사용하고 집중하면 딴 데 신경 쓰지 않을 때 무화가 된 것입니다.